안녕하세요. 정신과 간호사 박세희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내일 모레면 2024년이에요. 진짠가요? 맞나요? 세상에? 전 아직도 2023년이라는 숫자가 낯선데 적응하기도 전에 다음 해가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연말연시 다들 송년회하시고 신년회하시고 오랜만에 사람들도 많이 만나시고 하실 텐데요. 코로나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마 영영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병원의 송년회. 전체적으로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거야 공통적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특징이 있는 과가 있거든요. 외과는 술을 겁내 많이 마시고 응급실은 사람이 엄청 많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정신과는 어떨까요? 그냥 평범하게 술만 마시는 송년회 왔다 하면 제가 굳이 영상을 찍지 않았겠죠. 물론 기관마다 굉장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정신과는 송년회도 좀 남달랐습니다. 다른 거랑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어요. 일단 좀 슬픈 얘기긴 한데요. 제가 외과 출신이었잖아요. 수술하는 과는 대체적으로 돈을 잘 버니까 과비가 아주 풍성합니다. 보통 호텔 연회장 이런 데를 잡아요. 근데 정신과는요. 네, 이런 말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대표적인 병원에서 돈 못 벌기로 손에 꼽히는 과죠. 생각을 해보면요, 간이식 수술 한번 하는데 1억씩 들어요. 근데 우리 과는 몇 시간 동안 열심히 면담을 해도 수가는 기껏해봐야 몇만 원이에요. 우리 과에서 그나마 비싼 축에 속하는 게 심리검사예요. 한 4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거 검사하려면 환자하고 임상심리사쌤들이 1대1로 빠르면 몇 시간, 늦으면 몇 날 며칠에 걸쳐서 검사를 해야 돼요. 그나마 이 검사는 보통 첫 진단할 때 한 번 하는 거지 CT, MRI처럼 수술 전에 찍고 후에 찍고 1년에 한 번씩 경과 보면서 찍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게 정신과 치료비가 비싸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과별로 매출만 놓고 보면 이렇게 돈을 못 벌고 가성비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막 엄청 비싼 호텔 뷔페 연회장 같은 거는 못 빌리고요. 보통 식당 같은 데를 잡는데 그것도 좀 좋은 데면 갈비집이고 제가 갔던 가장 소박한 곳은 우렁쌈밥집이었어요. 그때 저를 포함해서 간호사들이 우렁이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막 어린이 돈가스 시켜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장소가 많이 소박하다. 그리고 정신과 송년회 또 중요한 특징. 신입 직원들 장기 자랑 안 시킵니다. 제가 외과에 있을 때, 흉부외과에 있을 때 2년 연속으로 막내 그레이드라고 막 섹시 댄스 연습해가지고 공연하고 했었던 얘기를 전에 잠깐 드렸었잖아요. 심지어 그거 간호사들만 시키잖아요. 근데 정신과는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 이게 아주 없었다고 하기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 부분이 원래 정신과 송년회 날짜는 병동 크리스마스 파티 날로 항상 고정이었어요. 데이 때 크리스마스 파티 하고 저녁에 송년회 하고 그랬는데 크리스마스 파티 때 치료자들 전체가 치료자 공연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년 1년차 전공의로 들어올 예정인 인턴쌤들도 나름대로 예비 1년차 공연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도 우리랑 같이 조를 짜서 환자분들도 장기 자랑을 같이 하기 때문에 뭐 아무도 억울하거나 민망하거나 할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장기 자랑에서 빠지는 건 교수님들이랑 이브닝 나이트 근무번들 뿐이에요. 병동이랑 외국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사업팀, 심리팀쌤들 다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몇인데 무슨 재롱잔치를 시키냐, 간호사 섹시댄스를 왜 추라고 하냐, 억울해할 게 없는 거죠. 그렇게 병동에서 이미 한판 파티를 하고 약간 뒤풀이처럼 송년회를 하다 보니까 장기 자랑 순서 자체가 전통적으로 없었어요.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없어졌는데도 굳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좋죠. 대신 신입사원 인사는 합니다. 일단 1년차 전공의쌤 중에 한 명이 송년회 사회를 봐요. 한 일주일 전부터 PPT를 막 만들고 그럽니다. 무슨 PPT를 만드냐면 결혼식 이런 1년 동안 과에 있었던 이벤트나 뭐 수상했던 사진, 연구 실적 이런 거에서부터 MT 갔던 거, 병동에서 졸다가 찍힌 전공의쌤 엽기 사진, 교수님들 출취해서 얼굴 벌리진 사진 이런 것들도 막 넣어서 다 같이 즐겁게 감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뭐 엊그제 온 사람이 굳이 아니더라도 올해 새로 합류한 정신과 쌤들이 있을 거잖아요. 간호사들도 있을 것이고 사사팀, 심리팀, 보호사님들도 있고 내년 전공의 쌤들까지 다 각자 본인 소개 PPT를 몇 장씩 준비해서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 네, 아이이신 분들은 굉장히 괴로우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노래시키거나 춤춰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평소에 일하면서는 일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 여행 간 사진이나 악기 연주하는 사진, 애기 사진, 취미, 흥미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걸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알고 가는 거죠. 그리고 매년 졸업하시는 사회사업팀 수련 선생님이나 심리실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간호사도 곧 퇴사 예정이라거나 그런 경우에는 송별 인사를 하는 자리도 있고요. 그리고 앙케이트 결과 발표를 합니다. 좀 생뚱맞죠? 뭔 앙케이트?
송년을 준비하는 전공의생들이 미리 각 파트마다 설문지를 쭉 돌립니다. 주로 뭐 단골 소재가 2023년 최고의 킹카는 이런 거에서부터 무인도에서 가장 잘 살아남을 것 같은 사람은 이런 거요. 그거 결과 발표를 하고 보통 이제 각자 테이블에서 술 마시고 했는데 제가 워낙 학생 때 만화 행사 MC 하면서 레크레이션도 진행을 하고 그런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파티 때 좀 날라다녔거든요. 그걸 과장님이 너무 재밌게 참 열심히 참여를 하시더니 아쉬우셨나 봐요. 그래서 전공의쌤들이 진행하는 거 재미없어서 안 되겠다고, 학생 간호사 진행하는 게 재미있다고 그러신 거죠. 그럼 또 사랑하는 우리 과의 1년에 한 번뿐인 송년회인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한 몇 년은 그래서 진짜로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앞에 PPT 순서나 상품 준비 이런 건 전공의 1년차 쌤들이 하고요. 저는 약간 전체적인 세팅이랑 레크리에이션을 맡았죠. 교수님들이 제일 아쉬워하시는 게 1년에 한 번뿐인 정신과 식구들 다 모이는 자리인데 병동은 병동대로, 심리팀은 심리팀대로, 외래는 또 외래대로, 의국은 의국대로 각자 앉아있으니까 몇 시간을 앉아있어도 결국 누가 왔었나? 이 선생님 누구였지? 하는 걸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고안을 해낸 게 자리를 아예 제비뽑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모여왔는 게 교수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을 아예 각 테이블마다 한 분씩 배치를 해드렸어요. 조장님이에요. 그리고 제비에 노조 이렇게 나오면 노 교수님 테이블 가서 앉는 거고, 홍조 이렇게 나오면 홍 교수님 테이블 가는 거예요. 수셈도 예외 없습니다. 안 봐드려요. 원래 레크리에이션에서는 MC가 제일 권력자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게임을 했습니다. 항상 했었던 게 빙고랑 폭탄 돌리기. 빙고는 음식 나올 때까지 잠깐 어색어색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얼른 조장님, 그러니까 교수님 보고 테이블에 앉은 조원 선생님들 소속이랑 이름 다 외우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직접 본인 테이블쌤들 다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빙고판에 전체 정신과 식구들 이름을 오 빙고판으로 채워서 어떻게든 통성명을 좀 하시게끔 하는 워밍업이 있었고요. 폭탄 돌리기는 핸드폰으로 알람 1분 딱 맞춰서 내년에 이루고 싶은 목표 이런 주제를 얼른 얘기하고 다음 사람 지목해서 넘기는데 이때 지목을 꼭 풀네임으로 해야 돼요. 아, 나 아는 사람 없는데 하면 사람들이 제일 이름 많이 하는 게 교수님이겠지요. 교수님도 예외 없어요. 받았으면 하시는 거고, 그러다 알람이 울리면 벌칙을 받으십니다. 벌칙은 주로 이런 걸 했었어요. 올 한 해 아쉬웠던 일 세 가지 이런 그냥 무난한 것도 있고, 옆 사람한테 애교 떨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술 마시기 벌칙은 안 합니다. 저희가 알코올 중독을 보는 과잖아요. 물론 알코올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억지로 먹이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스팟 퀴즈 같은 걸로 상품을 걸고 이런 걸 했어요. 남도일 선생님과 고의도 선생님이 팔씨름을 한다면 남도일 선생님이 이길 것이다. 이런 건 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좀 더 재미있게 한다고 하면 수선생님과 홍장미 선생님이 눈싸움을 한다면 홍장미 선생님이 이길 것이다. 이런 거요. 뭐 누구 발이 누구 발보다 클 것이다. 다리 찢기를 더 잘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그냥 그때그때 해봐야 알 수 있는 OX 퀴즈를 해서 참여를 시켰죠. 이것도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레크리에이션을 했었는데 하나 아쉬운 거, 제가 진짜 시간만 있었으면 마피아 게임 꼭 해보고 싶긴 했거든요. 저희가 다 정신과 치료진들인 거잖아요. 뭐 분야는 다 다르지만 나름 좀 클라리파이하고 마스킹하고 하는데 일가견들이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단체로 마피아 게임 하면 진짜 재밌겠다 하고 항상 준비는 했었는데 늘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그냥 제비뽑기가 아니라 아예 MBTI로 조 나누고 이랬으면 그것도 되게 재밌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오랜만에 송년회 때 자료를 꺼내보니까 지난 사람들이 또 생각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웠던 기억이 떠오르고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새파랗게 어린 간호사가 머리 하얀 교수님들한테 벌칙시키고 수생 팔씨름 시키고 이런 게 진짜 황당했을 것 같은데, 감사한 건 그걸 정신과 식구분들이 다 받아주시고 즐겨주셨다는 거죠. 참 좋은 곳에서 좋은 분들과 있었다 하는 생각이 새삼 드네요. 신규 장기자랑처럼 제가 진행을 억지로 떠맡았던 것도 아니었고요. 저도 재미있어서 신나게 했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한 3, 4년 정도 진행하고 다시 전공의쌤들이 하고 그랬어요. 퇴사하고 처음 맞는 연말에 제일 신기한 게 그거더라고요. 연말이 되면 과 송년회, 병동 송년회, 회식 이런 자리들이 당연하게 있었는데 퇴사한 지 두 달밖에 안 돼서 어디 소속이 없다 보니까 갈 송년회가 친구들 송년회밖에 없는 거? 아쉽다.
다이어트보다는 뭔가 좀 허전하다? 그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물론 회식 자리 자체가 불편한 사람도 있겠고 더더욱 코로나로 한동안은 모임 자체가 거의 어려웠지만요. 제게 정신과의 속면에는 연말 하면 떠오르는 즐거웠던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정신과 간호사 그리고 정신과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안녕.